마시고 제가 한 것처럼 최대한 좀 백돼지를 깊게 짧게 여러 번보다는 깊게 그러면 그 잽을 펴야 할 수가 있죠. 보통 잽으로 잽 내놓고 쌈발이 성능이 좋은 애들은 대자리에서 잽을 하지 않아요. 대시가드 마냥 대시잽을 한단 말이에요. 끊으려고. 근데 똑같이 백대시 짧게 하면은 상대도 똑같이 대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는 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잽은 앞으로 더 온 상태에서 잽을 하기 때문에 백대시 한 번 한 거에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고 백대시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발동도 빠르고 무빙도 좋은 카즈미가 따라와가지고 충분히 잽으로 견제 가능하거든요. 대신 백대시를 한 번에 길게 하면은 대시하고 앞으로 길게 들어와서 잽을 해도 그걸 허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허치는 거를 보고 기다렸다가 용차나 어퍼로 건지시면 되고요. 이게 잽을 하잖아요. 잽을 하면은 잽이 이게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손이 이제 몸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사이에 어퍼나 용차가 그걸 끌어당기면서 띄울 수가 있어요. Don't test me. Step aside. 그리고 백대시를 깊게 해가지고 용차가 그걸 하잖아요. 그럼 그게 허치더라도 카즈미는 그걸 건질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이쪽 막 들러도 되고 패턴 막 걸어도 되겠네요. 이제부터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투파님은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Round 근데 저까지 가면 끝나죠? 제발. 손봐. 끝났네요. 제가 아니고 소파님. 네, 나이키님 안녕하세요. 나이키님이 날 먹는 거죠. 카운터. 예측은 했는데. 아, 예측은 했는데. 아, 이거 아까 아쉽다. 아, 이게 레드 할 거 같아가지고. 왜? 어우, 깜짝이야. 바로 눌러가지고 2타 작성이 안 됐네. 바로 누른 것 같은데. 어우, 깜짝이야. 아, 언니, 네, 안녕하세요. 와, 엄청 아스카는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기 캔네. 네, 이기모님도 안녕하시고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Get ready for the next Round 1. Fight. Round 1. Fight.
여기서 과연 어떻게 끝낼까요? 아, 양말한 것 같은데. 좋아요. 레인지까지. 이거 맞으면 죽어요. 이거 맞았으면 안 돼요. 이게 데미지가 55에서 60% 달거든요. 말도 안 되죠. 마무리는 역대인 거. 오야! 이거를? 야! 아니, 안 죽는 것도 뭔가 아까워 죽겠는데. 빨피를 못 때려가지고. 아, 맞다. 괜찮아요. 와, 힘 풀어줬다. 아, 아쉽네. 아, 이상 이렇게 아쉽죠? 너무 아쉽다. 네, 네, 지나가세요. 근데 운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운도 실력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이 모여서 승부를 가르기도 하니까. 제가 최배망님하고 할 때 느낀 게 있었는데요. 그런 운도 정말 우연히 헛쳐지고 안 맞고 이런 거 말고요. 뭔가 그런 운을 그렇게 되게끔 만들더라고요. 최배망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벽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뜨는 상황이 생기면 축이 틀어져가지고 제대로 벽강이 안 돼서 후각타가 안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축을 일부러 틀어서 게임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축에서는 만약에 자신이 정축에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콤보 같은 거 쓸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게 하려 하시고 축이 좀 틀어졌다 그러면은 뜨더라도 별로 데미지 많이 있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깨기도 하시고 한방 아! 아 이 벽감이 너무 낮게 됐네.
이지 또 걸렸어. 아 이제 이지 저거 문 하나 너무 이지가 오프라인 대회요? 출전하는 거요? 출전하는 거는 뭐 생각은 있는데 집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지방 살다 보니까 보통 대회 같은 거는 서울에서 하잖아요. 서울까지 가서 대회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들도 있고. 왜 너 뭐야 태프 찍었구만. 뭔 소리야? 없이 태프가 찍고 말하지. 라운드 1 파이트. 라운드 1 파이트. 와 이거 너무 편하다. 이거 이 못 막겠어요. 못 막겠어. 이거 못 막겠어요. 저는 포기 포기. 저거 이제 없구나 봐요. 야 저거 저는 저거 이제 못 막겠네요. 와, 어? 아니, 태보는 너무하네. 와, 빠르다. 예, 빅재현님 안녕하세요. 2-3으로 지고 있죠. 아, 이게 7선승인데요. 7선인데. 아, 어렵다. 아니 저는 왜 하면 할수록 모르겠죠? 더 알아야 되는데 더 어렵네. 더 어려워. 알면 알수록 저 이지를 도대체 어떻게 파헤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단하고 하다니 참. 아 시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횡신으로 피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저요? 저는 아까 애들 먹이는 거 다 먹었어요. 이제 보세요. 5연승 갑니다. 5연승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5연승 갑니다. 5연승으로 딱 끝낼게요. 쿠파님 각오하세요. 네, 이제 안 걸립니다.
헐. 우연성은 진짜 끝냅니다. 갑니다. 파워커. 이거 진짜 좋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아까 꿀바이어 하고, 아까 이렇게 맞았는데, 이번에 안 맞았는데. 대답인 줄 알았는데. 헐! 안 죽겠죠? 저까지 안 가겠죠? 다행이다. 왔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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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진 않고요. 도트피 과감하게 가가지고 짜는 손. 아, 안 되는구나. 상대가 2등 프레임이에요. 오케이. 아, 안 돼. 이기. 헐. 또 걸렸다. 아. 점점 벌어지네요. 아, 분명히 또 왔는데. Anna Williams. 와, 이걸 건진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도 소파님이랑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요. 보세요. 진짜로 우연성 갑니다. 하핀 잡았는데, 아, 잡았다. 풀데미지. 야, 내려와서 타다닥 해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공중인 줄 알고 깊이 남을 것 같았는데. 이제 분위기 이제 그쪽으로 넘어왔죠, 이제.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Anna Williams. 예전에 철권 쪽에서 뭔가 사그라드는 것 같더니 요즘에 유명하신 타 방송하시는 철권 말고 원래 다른 게임 하시던 분들이 철권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철권 분위기가 좀 한껏 좀 예전보다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방송 보는 그 시청자 수부터가 뭔가 예전이랑 많이 다르고 예전에는 아빠킹님이랑 뭐 정의아재님 방송이 좀 크긴 했는데 그 시청자가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냥 저 같은 일반 유저 방송도 많이 다르고 유입이 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낚였다. 이야
와, 이끌어졌네. 아, 죽겠다. 아, 만타나, 만타나. 이렇게 쳐. 와, 또 낚였어. 하하하, 너무 좋다. 야, 앞경보다 더 해요, 이게. 진짜 앞경보다 더 해요, 이게. 솔직히 앞경이 더 하지. 앞경은 힘이 없고. 솔직히 사기는 아스카가 더 사기인데. 또 낚였어. 와, 이거 왜 이렇게 낚이죠? 와, 이거 몇 번째 낚이는 거야? 네, 하하님, 하하님 안녕하세요. 아, 갑니다. 5연승 갑니다. 카운터 나라.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게 5연승 가죠. 지금 저 이거 저 뭐 5선승 대결 중이라서요. 이거 끝나고 수구리님 저랑 하실래요? 5선승 아니면 7선승? 네, 하실래요? 수구리님? 오랜만에? 아싸, 잡았다. 어우! 와. 아니, 원래 잡기 하려고 했는데. 아, 원래 잡기 하려고 했는데. 아. 보다 5선 어때요? 재미로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게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끝났네요. 아, 또! 아, 죽겠다.
이거 몇 번째 낚인 건데요? 이거 벌써 KO. 달려가서 동주 깜짝 놀랐죠? 특정 옷 입으면 아 이 사람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저는 그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 루돌프 그렇게 지금은 그 비키니 옷에 그 얼굴만 사슴 얼굴 하고 있는데 이 사슴 얼굴에 이 충혈된 눈 이러면은 엣드라인이라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대부분 아시고 또 아스카 하시는 분들은 더 따라서 그 커마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미지 만들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회는 항상 그렇게 하시고 글쎄 뭐 딱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애초에 뭐 그럴 거면 아예 야한 옷 입질 않았겠죠. 애초에 그럴 거면 Round 1 Fight. Round 1 Fight.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5연승으로 끝낸다고 했죠? 그래요? 과연 5연승 되나 안 되나? 와 이게 KO. Round 2 KO. Fight. 갑니다, 5연승. 와. 그리고요. 역전 갑니다, 보세요. 역전 갑니다. 꽝! 말렸다 아주 제대로 말렸어요 지금. 아스카는 이 역전하는 맛에 하는 거예요.
있거든요. 아하. 세컷. 야,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5연승, 그쵸? 제가 뭐라고 했나요? 5연승은 끝낸다고 했잖아요. 수고하셨어요. 아, 스포리님, 저 5선승 하실래요?